바이오 벤처 기업 SLS 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. SLS 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7.01% 내린 6,2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전 상장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SLS 바이오는 지난달 2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하단을 밑도는 7,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. 이어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345.96:1을 기록하며 증거금으로 약 2,331억 원을 모았습니다. 기업 측은 이번 공모 자금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, 생산시설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. 또 최신 시설, 장비 구축, 시험 항목 추가, 특화된 체외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